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밴드 YB의 보컬 윤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면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어요. 기도하는 아! 이거를 학교 애들이 막 되게 장난 삼아서 초등학교 애들이 막 했었거든요. 유행어처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평양의 그 호텔 안에 있으면 저희가 밖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고 저녁 때부터 어두워지면서부터는 그냥 계속 호텔 안에 있는데 책상에 편지지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뭐 일이 있어서 쓴 건 아니고 그냥 편지를 써서 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써드렸습니다. 부끄러운데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 계기로 선생님하고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너무 저한테 존재가 크신 분이어서. 근데 선생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저한테 도연아 나 외로워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연락 자주 하고 그래라, 네가 후배가 좀 자주 해주면 내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이 확 저도 열리면서 더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그 계기로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에도 스케줄을 다 빼놓고 공연을 꼭 보러 가야겠다. 왜냐면 50주년 공연은 제가 다시 언제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소중한 느낌이 들어서 공연에도 가고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왔는데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메인 무대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도현아 아직도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여기 있다고 막 손도 흔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 자랑했잖아요 제가 그거. 그야말로 명품 공연이었던 것 같고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거의 3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3시간 넘게 노래를 하실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곡이 히트곡이었다라는 거,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전 뭐 다 좋아하죠. 바람 속으로 걸어갔었지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네,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곡은 후배 하연우 씨가 선택한 곡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포터로 이제 기타를 쳐주고 하연우 씨가 주로 노래를 했었죠. 그 소금 호수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해시태그요. 청년 조용필. 실제로 뵈니까 정말로 그냥 청년 느낌이시더라고요. 직접 뵌 느낌과 음악을 하시는 모습은 여전히 청년 같아서 청년 조용필 해시태그. 영원히 청년 조용필로 사실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과 함께 희노애락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음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50주년 공연을 보면서 50주년 공연인가 싶을 정도로 에너제틱한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보다 더 에너제틱한 그런 열정을 음악을 다 하시는 그날까지 보여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것이 저 같은 후배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배님 시간 되실 때 저와 같이 양평에 가서 낮에 백숙 먹고요 막걸리 마시고 낮잠 한번 늘어지게 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땡큐 조용필.